박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AN, PAN, 소리의 좌우 밸런스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밸런스 조절은 특별한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배운 그런 편집 지식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선택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자, 이 구간에 그 좌우 밸런스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탭키를 누르셔서 한쪽 채널만 선택을 합니다. 자, 탭키를 한번 누르면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채널이 선택이 됐어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면 자, 탭키를 한번 더 누르면 자, 이번에는 오른쪽 채널만 선택이 됐습니다. 스페이스바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채널을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선택된 그런 그 채널에다가 볼륨 조절을 하시면은 좌우 밸런스가 조절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 채널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메뉴에 있는 볼륨 그 메뉴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드 이런 그 메뉴를 적용하면 바로 그 오른쪽 채널에만 지금 그 효과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Alt-P 오토 트림 슬래시 크롭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A 자, 볼륨의 V V 볼륨 대시 11 괄호 열고 인투 더 뉴 월드 괄호 닫고 프리셋 콜론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콤보 편집창 이퀄 Alt 플러스 R 자, 프리셋에서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6dB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6dB 컷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 자, 6dB 컷입니다. 6dB 컷 이걸 적용하면 지금 오른쪽 채널의 선택 영역만 이 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자,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시 대괄호 열고 11 괄호 열고 인투 더 뉴 월드 괄호 닫고 스타 대괄호 닫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채널의 볼륨이 약간 줄었고요. 자, 이제 전체 채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탭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채널이 선택이 됐고 자, 스페이스바. 예, 이렇게 오른쪽 채널의 볼륨이 약간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한쪽 채널만 선택하고 뭐 페이드, 볼륨, 뭐 이런저런 효과를 줘서 그 소리의 밸런스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되돌리기를 했고 이 상태에서 되돌리기를 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면 자, 오른쪽 채널만 선택된 상태네요. 자, 탭키를 눌러서 양쪽 채널을 선택했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예, 이제 그 제대로 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는 효과라든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 효과. 자, 요런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Alt-P를 누르시고 오토 트림 슬래시 크롭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A. 자, 프로세스 메뉴가 열리면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Pan Expand라고 읽어 주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Pan Expand. 자, 아래 방향키. B-Tap 채널 컷 DC 이크 페이드 인버트 뮤트 노멀라이즈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엔 자, 노멀라이즈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펜 슬래시 익스팬드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X 예, 펜하고 익스팬드 자, 여기서 엔터 펜 슬래시 익스팬드 대시 11 괄호 열고 인투 더 뉴 월드 괄호 닫고 프리셋 콜론 대괄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정교한 작업은 마우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셋만 이용해서 간단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자, 프리셋 콤보 상자에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컴프레스 스테레오 이미지 자, 스테레오 이미지를 좁혀주는 프리셋이 있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뭐 그렇게 확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스테레오 이미지가 좁아지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오른쪽 채널 메타에 클리핑이 떴거든요. 자, 이거는 스테레오 의미가 좁아지는 대신에 이제 볼륨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아리바인키 한 번 더.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익스팬드 스테레오 이미지. 자,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감을 확장시켜주는 자 그런 프리셋이 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Alt P. 자, 이것도 스테레오 감이 넓어지지만 클리핑이 뜰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르바인 키를 또 내리면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레프트 투 라이트 괄호 열고 엑스포넨셜 괄호 닫고. 자, 레프트 투 라이트. 자,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이제 변해가는 그런 효과인데요. 자, 엑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변하는 양상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곡선 형태로 변한다 그거죠. 자, 한 번 더 내리면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레프트 투 라이트 괄호 열고 리니어 괄호 닫고. 자, 이것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정한 비율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Alt P 눌러서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이렇게 변해 가죠. 자, 아리바이키 한번 더.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노멀 믹스 오브 MS 레코딩 괄호 열고 미드 이퀄 레프트 콤마 사이드 이퀄 라이트 괄호 닫고. 자, 이거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자, MS 레코딩이라고 그 레코딩하는 방식 중에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레코딩된 파일을 일반적인 스테레오 파일로 컨버팅하는 그런 프리셋이 되겠습니다. 자, 아리바이키 한번 더.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라이트 투 레프트 괄호 열고 엑스포넨셜 괄호 닫고. 자, 이거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리가 변해가는데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 변해가는 자 엑스포넨셜이 뭐 지수적 뭐 그런 뜻이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 Alt P. 예, 이런 그 효과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리바인키를 한번 더 누르면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라이트 투 레프트 괄호 열고 리니어 괄호 닫고. 자, 요것도 이제 라이트 투 레프트인데 이거는 일정한 비율로 직선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시 대괄호 열고 11 괄호 열고 인투 다운 유 월드 괄호 닫고 스타 대괄호 닫고. 자, 들어볼까요? 예, 패닝 효과가 잘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리의 좌우 밸런스 또는 소리의 좌우 이동 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그 패닝 효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